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이 공보살이 간절히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이제 돼지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건데요. 또 이분 이 돼지띠 분들의 성향도 좀 말씀 부탁드려볼게요. 돼지띠 분들이요? 이분들 재능이 다재다능한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리고 좀 손재주, 특히 음식 재주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. 27 의뢰생이요. 네. 의뢰생 분들. 금전운으로 인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봉도 좀 올라갈 것 같고 아니면은 직장에서 조금 내 지위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었어요. 그리고 개해생, 우리 39 개해생 분들 올해 9수 겹치셨죠. 근데 9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금전운 열려 있어요.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금전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39수는 좀 또 좀 맞고 가시면은 좋은 게 뭐냐면 이분들한테는 유달리 인간들의 구설 시비가 많이 따라붙어요. 다른 분들에 비해서. 이 9수는 꼭 이렇게 넘어가더라고. 맞고 가시고 풀고 가시고 하시면 조금 금전운도 9수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은 내 금전은 찾아올 수 있어요. 그리고 신한사 신혜생 여러분. 이분도 금전은 열려있네요. 열려있고요. 직업 변동도 하셔도 괜찮아요. 근데 이분들 올해 조금 말로 내가 조금 옆에 사람, 주변 사람한테 말 실수를 하면은 그걸로 좀 시비가 붙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. 그리고 또 자녀로 조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일단 금전운이 열려 있으니까 이 금전운을 땡겨오는 게 중요하잖아. 그러니까 어쨌든 나쁜 거는 맞고 좋은 거는 풀고 해서 내 금전을 오브롯이 그냥 내 걸로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분들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상담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. 그리고 63세 기해생 여러분들이에요. 이분들은요, 생활력이 되게 강하세요. 그래갖고 돈 갖고 있는 분들, 장사하시는 분들,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. 이분들도 금전운이 열려 있어요. 그리고 금전운 열려 있지만 나가는 돈이 좀 들어오는 돈도 많지만 나가는 돈도 이렇게 내 손에 쥐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 관리를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아. 그리고 75 정해생 여러분 고집 엄청 세고 관절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. 제가 여기서 선생님의 PR 시간을 잠깐만 드릴게요. 이런 분들 찾아오시라고 선생님 PR. 아니 뭐 저는 보시다시피 저는 삼양동 사거리에 사는 공보살이고요. 그리고 저한테 오시면은 저는 굉장히 친구처럼 연인처럼 뭐 아니면 때로는 엄마처럼 아니면 때로는 동생처럼 상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드려요. 아주 잘해드릴 테니까 저 공보살한테 오셔서 마음 푹 놓고 상담 받으시고요. 좋은 운 많이 받아가시게끔 제가 많이 빌어드릴게요. 저 비는 거 되게 잘해요. 그 마지막으로 이제 돼지띠 분들 운 잘 받으시라고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요. 우리 돼지띠 여러분 2021년도 다 우리 좋은 대박들 많이 나시고요. 돼지띠 분들 다 기운 좋으세요. 그러니까는 조금 더 내 몫의 금전을 좀 챙겨가고 싶으시다. 요즘엔 돈이 짱이잖아요. 저기 돈이 짱이야. 돈 있으면 죽은 목숨도 살려요. 그러니까는 그 내 금전 이만큼의 내 금전 거기다 놓고 오지 여기다 놓고 오지 마시고 다 가지고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공보사라고 상담을 하세요. 그러면 제가 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. 많이 빌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대박 나세요.